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에 대한 것을 조금 큰 그림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시리즈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창조했을 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 하면은 어, 창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모르고 성경을 보는데요. 어, 참 열심히 해요. 그 우리나라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어, 정말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목마르다, 갈급함이 또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무엇이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지고 나면은 만족도라는 게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 부족한 느낌을 다 받으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어, 나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제가 방송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가고 그 진리가 중심이 되었을 때 찬양과 말씀으로 가면요 이 만족도라죠. 이런 갈급함이 없어지는데 진리가 빠진 채로 그 기도와 찬양으로 들어가면요, 그 순간은 무엇이 된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요? 이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 그 진리 중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하면은.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어, 그렇기에 창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 또좀긴 시간 동안 이 창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를 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하지만 이번 시간은 이 창조를 성경의 어, 전체보다도 몇 짧은 것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어떤 큰 형상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그런 시간을 어, 가질까 하는 겁니다. 이, 이만큼 창조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성경을 또 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보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창세기 1장만 창조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창조에 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laughs> 성경을 좀더 자세히 깊이 있게 보면은, 어, 많은 부분에서 창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그런 겁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뽑는다면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자먼 8장.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성부로 표현되었다면은 이것이 점점 점점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보이면 좋은데요. 어,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 있는 예수님이 어,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성녀 하나님이 바로 이해가 되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바로 보이면서 성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나름 정리한 책이 기도 놀라운 특권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 어, 예수님, 성령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면 은 예수님이 이해되고 예수님이 이해되면 다시 하나님이 이해되는 관점 이,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면요 어, 이제 창세기 이제 1장에서 3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요 성경 본문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이 부분을요 찾아서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봐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 일단 읽어봐주시고요. 그 그리고 두 번째 어, 읽었다 하면은 그다음에 어. 외용은 좋아요. 암소 좀 길죠. <laughs> 예, 뭐, 아니 오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필사도 해도 돼요. 그 성경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요. <laughs> 내용을 크게 알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필사하는 게 글쎄, 저는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요.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필사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범위를 조금 더 제가 줄이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길면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줄이는 관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어떻게 줄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자먼 8장 22절에서 31절. 요거 다 따져도 얼마 안 됩니다. A4 용지로 뭐 프린트 하더라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창세기 1장에서 3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자먼 8장에서 22절에서 31절. 어, 이것을 못하겠다 하면은 요 짧은 구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왕이면은 그긴 구절을 하고 짧은 구절을 또 같이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그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들을 펴서 읽어봐 주세요. 그 지금 보고 있는 개혁 성경, 이, 이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성경을 이왕이면은 좀 이제 사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정독이죠. 꼼꼼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을 보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이 보면은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요즘 뭐 성경 프로그램이 좋죠. 저는 이제 베들렘을 많이 쓰는데요. 그 성경 구절에서 한글, 한글 성경 번역본에도 9 가지에 한1 0 가지가 돼요. 그 그거를 그대로 뭐 컴퓨터상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 인쇄해 가지고 그그 부분을 같이 보면 좋아요. 어, 보고 나면은 이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걸 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일단 계속 반복해서 많이 보다 보면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러면 그 이미지 속에서 이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이 구절이 많지는 않잖아요 <laughs> 이 부분을 요 암송하면 좋아요 아니면은 필사를 하되 그 종이에 그좀이 깔끔하게, 그저 천천히 적어 보세요. 적고는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적은 것을 또 옆에서 파란 볼펜, 빨간 볼펜, 형광펜으로 딱딱 치면서 또그 옆에 내가 드는 생각들이 있으면 적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면서 옆에 풋노트를 하거든요. 그걸 또 같이 기록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훈련이 되면 내가 기록한 것들이 거의 다수가 이 그 주석에 있는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잘하면요. 나중에는 그 오히려 주석이나 이런 도움 없이도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풀었다라는 것이 보일 만큼 이 스스로 생각을 어, 할수 있는 힘과 성경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이 굉장히 뜨이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쭉 보시면 창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형성되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쭉 올려 줄 테니까 그 강의를 들어보면요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라는 게 보이면서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내가 드린 노력만큼 노력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성경이 창, 창조라는 것이 나오는 구절이 보이고 그 구절이 아 이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 도움이 되리라 그래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도 창조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세스에 보면은 창조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것을 보고 나서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세서를 창조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아,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창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 나가서요. 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세가지 성경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문의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자문이 제가 처음에 자문을 읽을 때그 다른 그 좋은 경전들 이 있죠 이거랑 뭐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자문이 왜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문을 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팔장이 보이는 겁니다 이팔장이 보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 자문은 완전 다른 책이구나 뭐 우리가 보는 뭐 그런 철학이나 논어나 이뭐 그런 경전들 있죠 이런 거랑은 비교 가치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 8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의 주제는요. 크게 보면은 어 지혜입니다. 지혜. 그그 그 지혜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혜가 이 그래서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혜로 그 이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지혜가 예수님을 넘어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이 이 자문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관점이요. 그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라는 것은 뭐그 이런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자문을 보면서 정리했던 관점인데, 제 나름의 어떤 그런 지식적인 걸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한 겁니다. 저는 자문을 볼때 지식과 지혜 두 가지 큰 맥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 책에도 보면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자문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었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문을 어느 순간에 아 좀 보다 보니까 갑자기 지식과 지혜라는 단어가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지식이 뭔가, 지혜가 뭔가, 뭐 사진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많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알죠. 그런 뜻을 넘어서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의미를 알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일 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어, 창조라는 관점에서, 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 이게 무에서 유로. 그럼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냐면 지식. 창조라는 관점에서 지식인데 유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혜를 저는 지식으로 보고 싶고요. 그, 지식 안에 지혜라는 의미를 포함두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지혜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가진 그 지식의 위대함이 뭡니까 문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바뀔 겁니다 그 인간의 위대함이 지식의 힘이죠 근데 그 지식이 아무리 위대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그 지혜는 인간이 가진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 이상의 새로운 세계거든요. 어, 인간을, 인간이 가진 그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어, 근데 중요한 것이, 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가진 3차원 세계랑 연결해 주는 맥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우, 이게 어려워요. 이 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맥에서 중요한 그 위치가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 오셔서 그 진리,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갈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잖아요. 그게 이런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참 제가 이제 해놓은 그 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바로 이해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그 구원관이나 뭐 창조관이나 이런 보는 눈이 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함으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단순한 뭐, 이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laughs> 어, 이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좀 가이드와 그리고 <laughs> 세 가지 본문을 준 것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